안녕하십니까? 따스한 뉴스의 송민호 앵커입니다. 최근 적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교복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복이 불편할까요? 우리가 교복을 불편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크게 교복의 원단과 디자인 등이 있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지. 그럼 우리가 왜 교복을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유를 알아볼까? 첫 번째, 학생다움을 강조하는 교복에 어울리지 않는 허리라인이야. 사회에서 말하는 교복을 입는 이유를 꼽자면 가장 처음으로 학생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기 위함을 꼽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몸매가 드러나는 허리라인이 필요할까? 두 번째, 뻣뻣한 원단 때문에 소매를 올리기 힘들어서 손을 씻을 때 소매가 젖는 경우가 빈번하고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 이러한 원단 때문에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야. 세 번째, 기장이 짧아서 허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편하게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 또한 3년 내내 입어야 하는 교복과 체육복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점, 교복이 지나치게 타이트해서 생활이 불편한 점, 교복의 안감이 까끌까끌해서 피부가 쓸리는 점 등이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지. 자료를 통해 교복의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교복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입고 있는 교복에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불만족합니다. 네. 아니요. 본인이 생각하는 교복의 용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소속감을 띠는 것 외에는 단정해 보인다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학교에 소속감을 낸다는 용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교복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복의 장점은 그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 학생임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정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복의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착용감이 너무 불편하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애들도 있을 뿐더러 잃어버렸을 때 다시 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살 수가 없게 된다는 점 같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학교 규칙적으로도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착용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복사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복의 값을 조금만 더 내려주고 착용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있는 와이셔츠 라인이나 치마 경우에는 일단 주름을 없애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복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사다 뉴스였습니다. 엄마! 어. 잘 지냈어, 엄마? 어. 저녁 드셨어요? 아유, 지금 저녁 먹으려고. 아, 그렇구나. 엄마, 내가 참외 한 박스 보냈는데. 어? 참외. 참외를 뭐로 보내? 아이, 엄마 좋아하니까 보냈지. 아이고. 힘들게 돈 들어가고. 그리고 엄마, 내가 7월 두 번째 주인가 월요일쯤에 미나랑 한번 올라갈게요. 미나랑 온다고? 엄마, 저녁 맛있게 잘 드시고 그래.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엄마. 아, 엄마 사랑해. 아, 사랑해. 응, 끝나요. 바로 쓰는데 몇 시 먹자.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밥이라도 사 함께 같이 먹고 보자 그랬지. 언니가 차 갖고 왔어. 좀 이따 호흡을 타려고 그러더라고. 1km 대전이 아니고 대선이네.
그리고 이제 뺑 돌아서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시우미 드라이버가 어떻게 제가 죽을 때 데리고 와서 저희 딸 데리고 고모가 큰 고모야 작은 고모야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큰 고모라 한 살인지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슈퍼맨 엄마. 손녀들이 모여서 재미나게 놀 때면 기웃거리면서 같이 놀아주실 법도 한데 오늘 밤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속초에서 날씨가 짠 좋아. 와. 와.
갈 수 있네. 여기 갈 수 있네. 물고기다. 이 뭐야? 해파리야? 이제 가자. 아저씨, 아저씨,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냐. 아이씨. 아, 가위 구물라 왜 이래. 아. 딴 데 가야지. 아. 뭐지? 이걸 다 언제 먹지? 잘 먹었다. 이제 어디 가지?
근데 나가면 왠지 더울 것 같은데. 3피 4루? 지금 나오면 나가면 죽겠는데. 가자. 또한 이 고통받고 나중에 또 올게.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생각했지. 오늘 하루 레지어 한다는데 뭐 할 거지? 그리고 칠판을 뭐 누가 써놨네? 열심히 해서 레지어 있다.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웃음을 살아야지 그렇거니 하고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어.
딸들이 가지고 장마지면 붕어 잡고 미꾸라지 잡고 그냥 붓드랑께서 그냥 고기가 그냥 막 그냥 떠내려고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고기가 많아서 그 붓드랑 개천에서 우리 스태터 그 내 고향 집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막 잡아다가 그냥 할아버지랑 같이 그냥 추어탕 끓여먹고 지져먹고 옛날에 부자로 살았으니까 이분들이랑 모두 그냥 그 고기를 잡아다가 엄청 많이 해먹은 기억이 그 옛날 너무너무 머리에서 생생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냥 원래 몰랐던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안녕. 새벽 7시. 아유, 되게 웃겨.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일기 쓰려냐고. 이제 뭔가. 아유, 웃겨.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잠자리에서 잠자리 자고 꽃잎 이렇게 따서 이렇게 다듬고 아침 7시 30분 해님이 저기 떠오르고 앞산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나무 잎이 한들한들 굵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랑 딸이랑 집집마다 다 아침 식사 잘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여미가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 마음에 허미의 딸이 새벽같이 달려와서 꽃잎을 다듬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꽃도 보고 단풍잎이 얼마나 아름다워. 너는 단풍이 되어서 잎이 노랗게 떨어지려고 그러는구나. 너는 정말 안타깝다. 영원히 영원히 붙어 있었으면 좋을걸. 너무나 불쌍하구나. 추운데 잘 잠자고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그래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기다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가 오히려 용서하시리 주님께 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라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냐 저의 죄 항상 제 앞에 있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어 얻어 쌓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간결하신 공정하고 심판의 시기안이 들어라리라. 보소서 저의